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16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기록된 노래입니다. BC 536년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BC 536년에 1차 포로로 가고 또 537년에 또 2차적으로 포로가 잡혀가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고 절대로 절망적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써졌다라는 게 놀랍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금 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시편 116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을 갖고 이 시편을 묵상했어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주께서 내 음성,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였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면서 주님은 지금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는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낙심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금방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라는 걸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구원을 의지하고 있고 주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림이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깜깜하죠? 언제 바벨론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고 믿으신다는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접할 때마다 이 가슴이 벅찬 감동 속에서 와,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와요.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묘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할 거예요. 나는 주님 끝까지 주님만 찬송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부르짖을 거예요. 더 확고하게, 더 결단하고, 더 주님만 나는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난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주님만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의 기도를 우리에게 예화로 말해 주십니다. 그 과부의 기도를 예화로 말해 주실 때 어떻게 말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일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할 걸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무지 정말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캄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으시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나만 의지하고 가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여기도 공격, 저기도 공격, 여기저기 공격. 도무지 이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가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캄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천진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하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 나에게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믿고 가야 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허락하신 주님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선한 목적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주님이 다 주님 뜻대로 하시니까 이렇게 가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가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는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 기자가 말한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없으니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선포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나는 이러고 이래요. 도와주세요. 징징징징 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요. 우는 거는 애통하는 거는 회개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구할 때에 내 육체의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이루셔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좀 그렇긴 하죠. 내 때는 지금 당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앞에 제가 마리아에게 해줬잖아요. 분명히 포도주는 모자라 포도주는 반드시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마리아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는 그럼 언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았을 때 정말 완전히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지 그리고 정말 부르짖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을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어떤 믿음 안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선지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 가서 신원하고 또 신원하고 신원할 간절히 부르짖는 그걸 비유로 드시고 말하시면서 악한 자도 과부의 강청하는 것을 못 이겨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얼마만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이 시편 116편을 쓴 기자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밤낮 부르짖고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걸 이는 믿고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할 때 이것은 그가 슬픔으로 완전 어두움이 덮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죽음 문턱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완전히 덮은데 슬픔이 완전히 덮어져 있을 때 지금 이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사망의 슬픔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를 두르고 했을 때 그 슬픔이 애워싸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 지옥 그 고통이 그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착고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번역은 만났을 때에 라고 말하지만 만났도다 하고 딱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났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누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큰 물고기 속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가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고 그 슬픔이 그를 애워쌌고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요나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요나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이 말을 해요. 주께 내게 불렀더니 주님이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그 수월에 그 지옥 같은 그 고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그는 들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또 대답을 하신 평안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기도 후에 여러분 마음에는 반드시 평안이 와야 해요.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편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신 게 없어도 이루신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셨다요. 아멘. 주님이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그 일이 이루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캄캄한 어둠 속을 통과하게 하실 때 저는 오늘의 제가 있을 건 생각도 못했어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부르셨으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지. 그리고 믿음으로 갔을 뿐인데 참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수월에서 부르짖었다니,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바벨론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걸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 기도가 뭐겠어요? 그때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부르짖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금 평안하냐? 아니냐? 육체에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냐?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께서 반드시 여기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믿고 믿음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믿는 대로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질 만큼 간구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했어요. 얼마나 간구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소원을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주께서 나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심한 애통과 통곡과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뿐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 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거다. 그가 세상을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잠을 안 잘 만큼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밤을 새울 만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서 그를 방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가 반드시 돌아오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 나가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바로 마귀의 계계가 또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역사가 들끓고 있는 그곳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빠지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건져 나와야 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깨닫게 되어진 것만큼 내 가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하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것,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긍휼을 맛본 사람, 그 의가 참 의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6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휘광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꺾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린 자에게 우리 굶주리고 가난한 심령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분의 긍휼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먹고 내가 유리방황하듯이 헤매고 있던 자를 나를 주님의 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고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나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고 드러나고 이런 삶을 살던 나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셨으니 그와 같은 일을 주여 나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심령이 낮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빛이 내 앞에 공의로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은 내 뒤에 그 영광이 빛으로 비춰서 내 심령이 낮이 되어지니 아버지야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소원을 주시고 또 제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이내 안에 뜨겁게 해 주셨거든. 참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은혜 받았어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모든 얽매인 결박과 멍에는 다 꺾어져야 합니다. 다 부셔져야 돼요. 다 풀어져야 합니다. 심령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만약에 묶은 것이 있다면 아유 나는 이래,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묶어졌다면 주님 이 시편 58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 거, 아 이게 다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다. 아멘.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내가 삶으로 나도 그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의 안에서 살 때 나도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안에 살 때 너도 의롭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의 안에 살아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8절에 값없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심령의 감사함과 감격과 사랑의 마음이 당연히 이 시편 기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보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여기서 순진한 자, 우매한 자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면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미련하고 우매하고 그런 자들, 미련한 자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 한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지혜로운 자보다 더 크심을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매하고 미련한 자들을 보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매한 자, 이 순진한 자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악에 우매한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에 미련한 자요? 악에 미련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악에는 미련한 자고 악에 미련한 자처럼 우매한 자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고 바보 아니야? 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우매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에 우매한 자야 돼요? 악에 우매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똑똑한 자들은 그래 니네 똑똑한 대로 하라 이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나로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주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거든요. 그러한 자를 보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에 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는 낮아졌을 때 정말 어려워서 공고해주고 낮아졌을 때 이사야서 58장에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이 바로 뭐예요? 낮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놓였을 때 멍에 줄에 묶였었을 때 얽매여졌을 때 줄이고 고통할 때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주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속이는 자의 많은 말이 옆에 들려와요. 오늘 이 시편 기자 마음에 드는 말 10절 말씀.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어도 나는 믿노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 라고 말한다.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위태위태한 소식밖에 듣는 게 없어요. 뉴스에는 전쟁의 소문과 소문이 들을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요동해요. 어떡하지? 세상 끝이 올려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동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믿고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건 절대로 내게 틈타지 못하게 막으셔야 하는 거예요. 시끄럽죠. 뉴스 들으면 아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 뉴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찍고 까불르는 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고 우리는 이 와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포로 생활, 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주신 멍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이것을 메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냥 가는 사람. 근데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가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주의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서 생명이 있는 땅은 뭐예요? 산자들의 땅인 거예요. 산자들의 땅. 누가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주의 앞에 행하리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선포예요. 무슨 선포예요? 지금 바벨론은 죽은 자들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의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거기서 주의 앞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끌려간 자가 나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셨어요? 지금도 그러면 생명 안에서 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산 자가 되어진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생명 안에서 주 앞에서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 넘치는 이 흑암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어디에서 행해야 돼요? 주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도전을 줘요. 내가 지금 어디서 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행하는 데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산 자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속에 살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망 속에 내가 아직은 육체로 살고 있어도 나는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고 있는 자이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어디로 치우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치우치고 있는가? 만약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치우치면 바로 회개하시고 쫓아내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는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다. 선포해 버리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저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있다고 기록된 거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생명 있는 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면 눈물이 없는 자요. 슬픔이 없는 자요. 기쁨만 있는 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땅에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나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해요. 고통을 당할 때도 말하였다다. 나는 믿었고 크게 고난을 나 당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고난을 내가 당했어, 슬픔을 당했어, 그런데도 먼저 말한 게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끌려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믿었다는 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끌려가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장이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은 무너졌어. 이제 너희는 나의 포로야 라고 말했어도 나는 그것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건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격삼을 쌓여도 너희는 쌓이지 못해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줘도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을 쓴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서 신납니다. 그래서 12절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이는 벌써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로 보답할까?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벌써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들었대요. 구원의 잔이 뭐예요? 축배의 잔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 뭐 하셨어요?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마시라.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잔을 드셨어요. 이 구원의 잔에 축사를 하셨어요.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이 나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원의 잔을 들고 축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날마다 이 구원의 잔을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의 안에서 사는 자야. 너희는 나를 더 이상 정죄치 못해. 구원의 잔은 축복의 잔인데 이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흘리신 피인 거예요. 한 번에 흘린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 예수님이 내가 하늘 아래에서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이 축복의 잔을 어디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날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있으셔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축복의 잔 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안에서 그 구원의 잔을 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을 드는 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주의 잔, 바로 십자가의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너도 죄사함을 받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한 이 축복의 잔, 이것을 내가 마시고 성만찬 한다고 하면서 그걸 마시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귀신의 잔을 또 마시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또 따라서 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세상 말을 주고받기를 쉼 없이 하고 입에서는 여전히 그 무익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리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욥의 고백과 같은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이건 해서 안 된다 이 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잔에 마셨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고 그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14절에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나는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서원을 말해요. 자, 서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이 서원을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 요나의 서원인가 보다, 아니면 이 시편 기자의 서원인가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을 했으니까 그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3절로부터 뭐라고 말하시냐면 옛사람들은 그 헛맹세를 했다라는 말을 하세요.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고 할 때 이거는 지켜라고 하는 것이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34절로부터 37절까지 말하냐. 절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지 주께서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이 하나님의 것인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부터 땅까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만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두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바로 육신의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건 악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맹세를 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또 기도하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이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서원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서원이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했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든 것도 이것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기록됐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서원은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31절에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뭘 자랑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든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 안에서 서원을 하든 맹세를 하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오늘 내게 그냥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열심히 주여 나를 써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리다 그리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못 모르고 막 했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내 입술로 서운한 게 됐고 맹세했고 결국은 이렇게 복음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가 드릴 건 오늘 20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정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를 자유케 하셨나이다. 나를 진리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오직 기뻐 받으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께 서원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게 갚으리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죠.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디서? 19절을 보니 오 예루살렘아 주의 성전 뜰 그 한가운데에서 이것을 서원을 갚으리로다. 오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세우신 참 예루살렘 성 내가 바로 그 주의 성전 바로 그 뜰 그 땅 한가운데서 그 서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심령 저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 맞아요? 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주님의 땅 안에서 산자의 땅 안에서 주님 앞에 행하면서 주님 앞에 그 서원을 이루는 자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믿음은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와 같은 선포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끌려가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을 이는 선포했고 그 산자의 땅에 이 죽은 자의 땅에 끌려가서도 산자의 땅에 와서 주님 앞에서 행할 것을 선포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산자의 땅에 거하도록 다 주셨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땅에 속해서 거기서 휘둘리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행하는 자요. 그 이름으로 말해나 행함에나 그 이름으로 행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자랑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해도 거짓말이야.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시야. 그리고 선포하시는 당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마시지 마세요. 나는 아니야. 근데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같이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술술술술술 입에서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는 무익한 말 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는 믿음 의심 없이 부르짖고 응답된 걸 믿는 믿음으로 늘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20편 116편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죽은 자의 땅에 거하면서 그 소망이 없다는 것밖에는 들리는 소식이 없고 그 강한 세력 앞에 노예 생활을 할 것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이 기자와 같이 찬송할 수 있겠는지 정말 선포하며 믿을 수 있겠는지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고 기도하되 선포하며 흔들림이나 의심이 없이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서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서원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긍휼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사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